야. 아니 송혜교 씨한테 뭐 배운 것도 있다면서요? 네, 그냥 되게 멋있었던 적이 있었어요. 뭐예요? 촬영을 하는데 그 선배님이 이제 세수를 하시는 씬이 있었는데 진짜 세수를 하시더라고요. 정말. 오. 진짜 세수를 하셔서 와. 완전 맨 얼굴이 돼서 저를 보고 웃으시는데 화장이 지워지시면 되게 아기같이 더 예쁘세요. 그래서 보면서 아 이게 선배님이 괜히 사람들이 송혜교 하는 게 아니구나. 오, 진짜 쉽지 않은데 되게 멋있었어요. 프로이시긴 했지만 사실 생얼에 자신이 있으니까 사실은 지워지는 말들 막 그런 것도 있겠죠. 그러니까 끼우는 게 아니라 아예 고명경 씨는 다 가짜로 하거든요 이렇게. 저는 다 화장실을 찾는다니까요. 고명경 씨는 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. 딱 끝나면 이제 지우거든요. 네. 저희가 집에 가서 지워줬습니다. 집에서 지워서 재밌게 계속 봐야 될 거예요. 그 어떤 것보다 기가 막힌 쇼가 시작입니다. 아 근데 유진수 씨 지금 거실에서 드라마 TV 보고 아니 그래 나 안 얘기하신 대로 환희 씨도 그러면 저 만약에 그런 씬 있으면 네. 송유 씨처럼 그렇게 세수를 좀 하실 생각이세요? 저는 아직 지금은 아직 저는 아직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고 싶어서 작은 세수 안 하냐? 세는 작은 단계. 환희 씨 아니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으시면 돼요. 배웠으면 실천을 옮겨야죠. 제가 할 게 없는 거야. 선배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대단하다. 아니 배우들이 보통 세수 씬은 잘 안 해요. 그게 쉽지 않거든요. 정말 매너님은 다음 씬을 해야 되는데 화장이 맞아. 지워지면 왜냐면 이게 또 화장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.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요즘 그래도 이제 그런 게 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없어지긴 했는데 예전에는 좀 옛날 잘 때만 신부 화장하고 자잖아요. 눈썹이가 있잖아. 바람이 날라가. 인맥부심도 있을 것 같은데 송중기 씨랑 친해요? 워낙 좀 멀리 촬영지가 멀었고 거기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지냈어야 돼서 저희 단체 채팅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다 아니 근데 모니터도 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. 맞아. 모니터는 이제 막 제가 질투의 화신 들어가면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약간 아나운서랑 저는 너무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감독님한테 원래 사실 저는 고등학생 역할을 오디션을 보러 간 거였는데 감독님이 아나운서 대본을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설마 준투 아나운서 그거 해야 되는 건가요? 하다가 아나운서 같지 않은 외모에 감독님이 잘 보신 것 같은데 아나운서 그래도 어울려요. 여고생이었으면 좀 약간 다나한데 수 있어. 여고생보다 아나운서 은근히 이제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다고 네. 하더라도 제가 보면 감독님이 잘 보신 것 같아요. 감독님이 강하게 안 된다. 고등학생은 넌 고등학생 안 된다. 아, 그래서.